알짱 알짱 짜요. 통통이 너 그만 먹어. 또 먹어야지. 아, 너 그만 먹어. 엄마가 단 거 많이 먹지 말랬잖아. 알아. 근데 그만 먹기엔 이게 너무 맛있단 말이야. 맛있지. 근데 많이 먹으면 이가 다 썩어서 이렇게 된다. 김이야 김, 속았지? 띠리리리리.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통통아,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도 많이 썩고 건강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어. 절제? 절제가 뭐야? 아, 마디절, 억제할제.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뜻이야. 아, 많이 먹고 싶어도 참고 적당히 먹으란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나 절제할게. 대신에 삼국지 얘기 빨리 들려줘, 삼촌!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의 이야기는? 형님들! 장비, 여포에게 당하다. 여포를 잡아라! 동탁의 부하를 피해 여포와 초선이 삼형제를 찾아왔는데 근처에 작지만 괜찮은 소패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여포와 초선은 근처에 소패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되었지. 한편 황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동탁의 부하들을 피해서 낙양으로 도망쳤어. 이것은 천재이루의 기회. 우리는 황제를 구하러 간다. 모두 공격하라! 이를 안 조조가 낙양으로 와서 동탁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황제를 구해줬어. 내가 황제 폐하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차지하게 된 조조. 황제의 명령이 곧 나의 명령. 이제 다른 장군들은 내 손안에 있는 것과 같다. 천하를 손에 넣은 조조는 과연 그 힘을 어떻게 쓸까? 조조는 먼저 수도를 낙양에서 허도라는 곳으로 옮기자고 했어. 허도요? 아니, 낙양에서 장안,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도를 옮긴단 말이요? 낙양은 몇 년째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를 먹고 삽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허도로 가시지요. 난 여기가 좋은데. 낙양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야죠. 갑시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드리죠. 조조는 황제를 자신의 본거지로 데리고 가서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속셈이었지. 황제도 확실히 손에 넣었고 돈돌어돈돈 하우돈.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글쎄요. 수도 이전 기념 잔치? 돈돌어돈돈 하우돈! 유비, 여포, 원술, 원소, 늑대 같은 녀석들이 천하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잔치나 할 때야! 죄송합니다. 하나씩 제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잘 없앴다고 소문이 날까? 아! 손 안 대고 코 푸는 처법! 이이제이 작전! 이이제이 작전이요? 오... 이이제이 작전? 이이제이가 뭔데? 이이제이 눈물을 거두어. 노래 가사 아니야? 아유, 그게 아니라 써이 오랑캐 이 억제할 제 오랑캐 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야. 아, 아까 그 절제할 때 그 제랑 같은 제자네? 그렇지. 적을 이용해 적을 물리친다? 그럼 조조의 적은 원술이랑 유비니까? 둘을 싸우게 만드는 거야. 어? 둘을 어떻게 싸우게 해? 조조가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어? 난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해야께서 바쁘실까봐 제가 대신 작성해 보았습니다. 진행시키시지요. 그러시오. 황제 폐하의 명이다. 진행시켜.
유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 원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황제의 이름으로 명한다. 유비 자네가 원술을 공격해 무찌르게. 황제의 명령을 어기긴 어려울걸? 원술이 반란을! 폐하께서 우리더러 원수를 공격해 반란을 막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무슨 냄새가 나는데? 내가 방금 꼈어. 에이, 그게 아니고 황제 뒤에 있는 조조의 계략 같다고. 나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순 없다. 어서 전투 준비를 하자꾸나. 조조는 유비가 황제의 명이라면 반드시 따를 줄 알았던 거지. 그럼 이 사실을 또 원술에게도 알려줄까? 원술 장군, 나 조조인데. 아니 글쎄, 유비가 장군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뭐? 감히 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건방진 유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다. 모두 준비해! 예, 장군. 제대로 한판 붙겠는데. 적과 적이 싸우게 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이이제이 작전이다. 형님들! 아, 원순이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뭐? 우리보다 먼저 공격해오다니. 서주 땅을 밟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 서주성을 누군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요? 가까이 소패성에 여포는 물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호시탐탐? 호시탐탐이 뭐예요? 아, 그게 뭐냐면 범호, 볼시, 노려볼탐, 노려볼탐, 호시탐탐. 범, 그러니까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 기회를 엿본다는 말이야. 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 여포, 원술, 조조. 다들 서주성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지.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장비가 서주성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했어. 형님들, 여포든 누구든 내가 다 막아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오. 그래. 너만 믿고 다녀오마. 부탁한다. 꼭 이기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출발한 유비의 군대가 원술의 군대를 만났는데 원술의 병사들이 훨씬 많았어. 병사를 이렇게나 많이 끌고 오다니 그야말로 중과 부적이로구나. 그러니까 왜 덤벼? 어? 아주 태수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뭐라고? 형님, 원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원수는 청룡 원월도를 받아라! 이야! 기령! 네! 어서 나가 저자를 막아라! 네, 장군! 가자! 느리야! 네! 이렇게 원술과 유비의 부대가 전투를 시작했을 무렵 여포가 있는 소패성에서는 여포! 여포! 어,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원술이 쳐들어와서 서주성에 장비만 남았대. 어, 그래? 어, 그래서? 아, 그래서긴 뭐가 그래서야. 우리가 서주성을 차지해야지.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초선과 여포는 계략을 짰는데 초선이 먼저 몰래 서주성에 침입한 거야. 장비가 이거만 마시면. 아, 이거 형님들이 잘 싸우고 계시려나 이거? 누가 여기다 우유를 갖다 놨지? 엄마가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지. 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럼 이제 또 일하러 한번. 사실 그건 아주 오래돼서 상한 우유였거든. 장비는 설사를 하도 많이 해서 서 있을 힘조차 없어졌지. 이때를 노려!
여포! 장비는 해결했으니까 어서 들어와요! 오케이, 처선. 모두 서주성을 공격하라! 장군! 장군! 지금 여포가 쳐들어왔습니다. 뭐? 여포가? 역시 호시탐탐 노리노니만 내가 이 장팔싸구로 하기란! 장비야! 네 응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이놈을 그냥! 일단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장비는 서주성을 여포에게 잃고 유비와 관우에게 도망을 갔어. 근데 유비와 관우는 원술에게 밀려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던 거야. 형님! 아니, 장비 아니냐? 서주성은 어찌하고 여기로 온 것이냐? 아니, 그게 여포에게 서주성을 뺏겼습니다. 뭐라고? 원술에게 밀려 성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성을 빼앗겼으니 이제 어쩐단 말이냐? 갈 곳을 잃은 삼형제, 과연 이들의 운명은? 운명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아! 삼촌! 더 해줘요, 더! 빨리! 빨리! 어허! 너희들 그럼 오늘 배운 한자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EJ가 뭐야? 그건!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무찌른다는 거잖아요. 오, 근데 통통이는 모를걸? 호시탐탐이 뭔지 모르지? 남의 것을 뺏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잖아요. 오, 아 근데 왜 나 무시하는데? 야, 우리 조카들 정말 대단한데?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난 이만. 어? 아니 대단하면 더 해줘야죠. 아우 얘들아! 얘들아 뒤지마! 집 무너져! 뒤지마! 아니 통통이 왜 울어? 통통이 친구들이 삼촌을 놀렸대요. 어? 뭐라고 놀렸는데? 삼촌이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삼촌 집에서 논다고 놀렸죠. 그랬구나. 그 친구가 잘 몰라서 그래. 요즘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삼촌 직업은 뭔데요? 너희 삼촌은 웹툰 작가야. 웹툰 작가? 웹툰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보는 만화인 건 알겠고. 그럼 작가는 뭐야? 지을 작, 집, 가. 여기서 가는 전문가란 뜻도 있지. 작가는 문학작품, 그림, 사진, 조각 등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해. 아, 뭔가를 막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래, 삼촌은 웹툰을 만드는 사람이야. 와, 우리 삼촌 멋있다. 우와, 삼촌 최고. 그럼 이 멋진 삼촌이 재밌는 삼국지 얘기해줄까?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큰일 났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위기에 빠진 삼형제! 조조가 EJ 작전을 통해 원술과 유비를 서로 싸우게 했잖아! 건방진 유비! 조조의 계획대로 유비와 원술은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원술은 청룡 원얼돌을 받아라! 이야! 현지야! 별이야! 이야! 한편 소패성에 있던 여포는 초선과 함께 서주성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짰어. 초선은 서주성을 지키던 장비에게 엉뚱한 것을 먹였고 여포는 장비가 아픈 틈을 타서 쳐들어왔지. 이 장팔싸구로 하지야! 결국 장비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서주성을 여포에게 빼앗기고 유비와 관우에게 도망을 간 거야. 네, 여포에게 서주석을 뺏겼습니다. 뭐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장비는 서주석을 어떻게 뺏겼는지 유비에게 설명했어. 그러자 내가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했거늘. 아이 머리야. 아, 선배
저에게 벌어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장비의 잘못을 용서했지.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아무거나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게. 작심삼일? 아, 아까 작가할 때 작자랑 같은 거죠? 그렇지. 탐은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을 말하는 건가? 그것도 맞아. 작심삼일. 지을 작, 마음 심, 석 삼, 날 일.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삼일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심이 굳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지. 나도 작심삼일 많이 했는데 배부르면 그만 먹기. 혼자서 다 먹지 않기. 그게 결심까지 필요하니?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 네! 유비는 서주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원술 몰래 병사들을 움직였어. 그런데 원술이 알아채고 유비를 공격한 거야. 공격하라! 후퇴하는 중에 공격당한 유비의 부대는 원술에게 꼼짝없이 지고 말았지. 유비의 부대는 겨우 도망쳐서 서주성에 도착했는데 참으로 많은 병사들을 잃었구나. 서주성은 여포가 차지하고 있었어. 여포! 이 배은망덕한 자야! 우리가 너를 도와줬는데 어찌 우리 성을 뺏은 거냐! 뭐라고? 여긴 너무 높아서 잘 안 들린다! 누나? 여자를? 장비야, 이 배신자야! 내려와서 나와 겨루자! 싫은데, 네가 직접 올라와라! 으아, 나 말리지 마! 참아라! 지금은 여포의 잘못을 따져서 싸워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유비의 부대는 원술에게 이미 많은 병사들을 잃은 뒤였거든. 여포 장군,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오. 원술은 물론 원수와 조조도 나와 여포 장군을 노리고 있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오. 맞아, 오빠. 유비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거야. 좋다! 소패성을 줄 테니 그곳으로 가라! 뭐라? 겨우 소패성? 형님, 원술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 일단 거기라도 가 계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결국 삼형제는 여포와 억지로 화해를 하고 소패성으로 갔지. 한편 원술은 이 기회에 유비를 잡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피 같은 쌀과 아끼고 아끼는 돈을 여포에게 주었다. 에? 왜요? 우리가 유비를 찾으러 갈 때 막지 말라고 말이야. 오, 이렇게 기쁜 뜻이. 장군,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유비를 단숨에 못 찌르고 오겠습니다. 좋소, 기령 장군만 믿소. 원술의 네. 부하 기령이 많은 병사를 데리고 소패성 앞까지 왔고 병사가 적은 삼형제는 큰 위기에 빠졌어. 유비는 어서 나와서 항복하라! 싫다! 우리가 왜 항복하냐! 그래?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만 다칠걸? 형님,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에? 에? 아, 뭘 기다립니까? 모두 공격하라! 공격을 멈춰라! 이건 여포 목소리? 왔구나, 여포! 네? 여포? 알고 보니 유비가 미리 여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는 유비와 돈을 주며 끼어들지 말라는 원술 사이에서 고민했던 여포는 유비를 돕기로 한 거지. 공격을 멈춰라! 아니, 원술 장군에게 돈이랑 쌀이랑 다 받아가지고 이러기 있기 없기. 자. 내가 제안한 대결에서 이기면 내가 받은 걸 다 돌려주고 난 그냥 돌아가겠소. 하지만 당신이 지게 된다면 그대가 그냥 돌아가시오. 도대체 무슨 대결인데?
서화의 대결이랍니다. 원술의 보아 기령은 초선을 얕잡아 봤어. 도전! 야야! 야야야야! 우리 초선 이겨라! 으쌰으쌰! 그럼 내가 먼저 하겠소. 참, 참, 참! 오! 대결에 진 기령은 약속대로 유비를 공격하지 않고 돌아갔지.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잘했어. 잠깐! 여포와 초선 때문에 유비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뭐라? 여포! 돈을 받고도 내 군대를 막아! 언젠간 반드시 혼내주고 말겠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여포가 병사들을 이끌고 소패성에 쳐들어온 거야. 유비 나와! 빨리 나와!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이 말도둑들아, 내 말 내놔! 만약 우리가 말을 훔쳤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일단 난 아니고 너야? 아닙니다. 그럼 너야? 헐. 알고 보니 여포를 싫어하던 장비가 여포의 말을 훔친 거였어. 여포 이놈, 내가 말을 가져간 줄 알면 배 좀 아플 게다. 장비는 말을 모아서 나중에 싸울 때 쓰려고 한 거야. 원수에게서 구해줬더니 내 말을 훔쳐? 니들이 먼저 서주성을 훔쳤잖아. 여포야, 너 같은 녀석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장비야, 적반하장? 아, 너 같은 녀석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네가 더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 된장 같은 건가? 적반하장이 뭐냐면 도둑, 적, 돌이킬, 반, 멜, 하, 지팡이, 창. 도둑이 도리어 멜을 든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뜻이지. 예를 들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 집주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와, 어이없다. 바로 그거야. 그럼 계속해볼까? 네! 네. 문 열어라! 안 열면 열고 들어간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화끈하게 싸웁시다! 하지만 여포의 병사가 훨씬 많다. 이를 어쩐다. 삼형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눈 따가워. 눈에 뭐가 들어갔나? 낭자 내가 물어주겠어. 초선이 유비의 병사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어버린 거야. 여포! 확 빨리 들어와! 모두 공격해라! 큰일 났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막을 테니 형님들은 어서 피하십시오. 의리 없이 어찌 우리만 도망친단 말이냐. 모두 함께 싸우자! 네, 형님! 위험에 빠진 삼형제의 운명은! 운명은! 다음 시간에! 아! 왜요? 삼촌 운동하러 가야 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작심 3일일 거야. 아,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내일부터는 안 하겠네. 야, 이거 봐라. 나랑 같이 운동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바로 그만둔 네가 그게 할 소리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아,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 먼저 그만둔 후배 삼촌이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잘 기억하고 있구나. 아유, 우리 똑똑한 조카들, 삼촌이 가는 길에 과자 사줄게. 와, 신나 신나. 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나도 다시 시작할래! 아, 과자 나도 사줘요! 같이 가! 아, 같이 가요!